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유대인들의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특별히 뭐 유대인이 더 좋다, 한국인이 모자르다, 또 한국인이 더 낫다, 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고 또한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저도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사람 대단해, 한국 사람이야, 부럽네 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잘 나가고 싶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과 유대인들의 이민이 어떤 식으로 서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이끄는 2%의 유대인들,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 노벨 경제학상의 42%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2세들과 3세들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자제분들과 그러한 유대인들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 더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의 공통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다. 사실 머리가 좋다라는 IQ의 전 세계적인 학자들의 테스트 결과를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의 홍콩 다음으로 2위라고 합니다. 106의 IQ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한국인들이 더 높은 수치를 나오고 있죠.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다. 많이 보셨겠지만 뭐 머리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뭐 각종 예술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정치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새벽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늦게 잠을 자면서 밤을 새면서 가지고 일을 하는 유대인들 엄청 많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들도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 내세우라 그러면 사실 뒤질 게 없죠. 굉장히 부지런하죠. 뭐 새벽잠 없이 일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철회를 해서 사실 경제 이마만큼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 왔고요. 또 머리가 좋은 이유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각종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육열이 높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고 그 결과로 해서 각종 리드가 모든 분야에서의 리더자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만만치 않죠. 외국에 나와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모든 우리 가족분들을 봤을 때에도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교육이죠. 어떤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학교를 갈까? 사실 만만치 않죠.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세 번째입니다. 여성들이 집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열의 주체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한국 분들, 어머니들,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정말 집중 탐구하시고 어느 학교가 좋은지, 어느 학군이 좋은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많이 조사하시고 많이 토론하시면서 또 그 기대치에 대해서 열심히들 부모가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시죠. 또 아이들도 그에 따라서 수반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도 바로 유대인이 되죠. 그러면 아빠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유대인으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의 성인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정말로 우리의 예전에 오래전 환갑잔치, 회갑잔치 하는 정도의
생각과 그만큼의 돈의 지출과 주변의 많은 친인척과 또 친구들을 모아서 축하의 자리를 갖는 게 유대인들의 13세 성인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자들의 성, 그러니까 last name이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성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물론 미국에 와서는 남편 성을 last name을 따라서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last name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계시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last name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징벌제입니다. 한국도 남자들인 경우에는 군대를 꼭 가야 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도 징벌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면적, 전체적인 나라의 크기가 작죠.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몇 가지의 분야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땅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죠.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점입니다. 사실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점으로서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성공하는 이민과 전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다른 점 첫 번째입니다. 교육 목적이 틀립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과 성적 우선, 경쟁력의 우선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는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토론식, 이해식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 목적은 성숙한 인격체가 교육 목적이죠. 결과적으로는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키운다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목적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인 큰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목적이고 유대인들은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원의 일원으로 키운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육 방법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방법은 현재는 한국에서도 많이 나아지면서 토론식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입식, 내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외워야 되고 그 결과로 내가 맞춰야 집안되는 어떤 주입식의 결과. 유대인들은 그에 반해서 토론과 질문, 왜, 그 이유가 뭐, 이런 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원리와 이해에 대한 부분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것이 출발을 해서 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결과를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죠. 반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성과 달성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어떤 게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좋을지 저 부분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매출을 시키는 부분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삶입니다. 막상 공동체, 예전에 우리가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서 두레라는 것도 있었고 개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품앗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개인, 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개념이 좀 더 앞서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정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형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개인적인 질서나 개인적인 의식에 부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향을 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도 미국에 사시면서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리를 한다거나 변호사, 특히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난다거나 이럴 경우에 상담을 하시다 보면 조금 느낌을 가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한국은 공간적인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땅. 예전부터 땅에 대한 집착이 크죠. 내가 우리 집에 땅이 얼만큼 있어? 그게 내 재산이야. 그리고 후대에 물려줘야지만 돼. 내 울타리 내에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공간적 삶에 대한 개념. 우리 한국인들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또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시간과 기회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자기네 땅이 없어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생활로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성향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과 기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기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간과 기회를 삶의 목표로 삼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의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도 나쁘지 않은가요? 물론 어떤 게 나쁘다 좋다는 할 수 없겠죠. 두 가지가 다 공유가 되면 좋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세계적 경험. 유대인들의 세계적 경험과 한국인들의 세계적 경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1960년대에 남미와 브라질에 이민을 많이 가는 어떤 붐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는 미국에 이민을 오는 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민을 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가 돼가는 지금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틀릴까요? 세계화의 이민에 대한 개념 많이 틀리죠. 세계적인 경험 많이 틀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의 현재로서는 유대인들이 더 famous하면서 유명세를 가지고 각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인물들이 더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영상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의 공통점. 사실 공통점은 별로 큰 이슈는 아니죠. 왜? 우리 한국인들도 특별하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경제 성장 엄청나게 이루었습니다. 남은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인프라, 인사이드 쪽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잘나고 능력 있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물건 잘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부가가치 있는 생산 제품들 사용하는 거에 이제는 올라섰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내면적으로 잘나고 능력 있는 부분 분명히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제2세, 3세의 자녀를 키우시는 이민 생활과 미국 생활 속에서 물론 이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에서 보시는 다른 이민자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더 잘나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